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원리를.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원리가 뭘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한 달이 지났는데 내 주가는 그대로예요.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아유, 그래. 한달 기다렸는데 주가 안 올라가네. 팔아야겠다. 21선도 못 뚫래.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21선도 못 뚫고. 아이고, 참. 아이고, 이래요. 자, 그리고 8월 13일까지 뉴스 한번 같이 볼까요? 언제 이게? 2013년. 8월 13일.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하루에 뭐몇분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하겠습니다. 조선업 김부랑, KTB는 조선업 3년 상승 사이클 진입했다. 바닥 찍었다. 비중 확대. 8월 13일. 8월 13일 맞죠? 뉴스 조금씩 나옵니다. 요 애들은 좀 착한 애들이. 근데 주가 빠져야 돌이야. 아니, 이 새끼들 이래 나쁜 놈들이에요. 이래 나쁜 놈들이에요. 봐, 이런다니까요.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걸 22평선 보고 이거를 매수를 했다 팔았다 이거 할수 있겠어요? 제 말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9월 6일 날. 그러니까 이때 샀잖아요. 이때 우리 이때 샀잖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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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일 한달반 넘었어요. 두달다 돼요. 자, 두달다돼 가는데 얼마예요? 종가가 30350 나누기 28,200원 7% 두 달이에요. 근데 비중은 얼마예요? 10%겠지. 자, 이게 됩니까? 이게 이러면 이 평선을 보고 이게 매매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니죠, 아니죠. 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거를 보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자고. 자, 딴 방법으로 보자고요. 자, 여기 밑에를 잘 보세요. 밑에를. 요런 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집니다. 맞죠? 요 내봉에서 거래량이 캔들이 터졌어요. 맞죠? 자, 여기서도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또 거래량이 터졌어요. 아, 22일 요 이평선이 깨지는 지지. 그러면 요거는 개인도 많겠다. 그죠? 왜냐하면 이 21일 선 자체 깨지는 자리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거래가 터졌어요. 이런 자리. 그리고 여기 또 거래가 터지죠. 요봉부터 요렇게. 맞죠? 이게 우연일까요? 그거를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밑에서 거래량이 터지는데 이거를 거래량이 터진 누군가도 산다는 얘기인데 이평선도 없는 상황에 개인 투자자는 아닐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기적인 바닥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냥 이런 자리는 나중에도 자 기가 막힙니다. 요런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되죠. 요런 그림이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된 게, 아, 이평선은 후행이구나. 후행이구나. 왜? 종가의 합이잖아요. 이평선의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종가잖아요. 당일에 종가가 형성이 됐을 때 모양 자체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후행성이다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 병선 자체가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고 이런 부분 자체는 크게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항이 됐을 때는 한 번만에 뚫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고. 이 병선은 종가가 형성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종가를 형성시키는 거는 수량 매매 원칙이다. 그러면 세 번째, 그 수량 매매를 할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이다. 이 병선은 누가 만드는 거다? 갑이 만드는 거다. 그 갑들이 왜이 평선을 그렇게 만들까? 우리의 돈을 따먹기 위한 부분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해가 되신 분 이렇게 많이 없어요? 네?